자, 2문하고 3문 같이 볼게요. 2문은 방어전실적 공격전실주를 물어봤어요. 짜증나죠. 일단 방어적으로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물어볼지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자, 두 가지 입장 둘다 신현실주입니다. 구조현실주의 신현실주의에 속해요. 자, 국정치 구조적 특징이란 요인을 통해 설명을 한다. 무정상태 중요성, 국가의 가정과 목표, 국제체제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하시오.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얘가. 애매해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이 자체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 차이가 있게 만들어야지 뭐. 그죠? 요걸 쓰고 그 안에 하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핵무기 개발 동기를 물어봤어요. 둘 똑같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출제했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 각각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지 뭐.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신현실주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케네스 왈츠의 구조현실주의, 신현실주의를 먼저 잠깐만 볼게요. 고전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왈츠의 신현실주의가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이론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나와요. 탈냉전기에. 탈냉전기에. 그러면서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나와요. 여기서 이론이 아예 다르다는 것은 가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안에 둘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어쨌든 왈츠가 봤던 건 뭐냐면 일단 개인의 인간의 본성 그딴 거 필요 없고 구조가 결정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 영국 총리가 됐다, 미국 대통령이 됐다. 여러분의 성향이 중요할까요? 영국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 제도적 권한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사과장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성향이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직무라는 게 있어요. 직무라는 게 있죠? 이게 여러분의 업무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예요. 즉, 구조란 것은 자, 프레임업,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제약하는 사실상 딱 결정짓는 프레임업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연상을 볼 때, 자, 개인의 의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정체 구조는 뭐냐? 일단 개별 단위들이 있거든요. 단위들 간에 관계가 어떻게 배열됐는지, 조직 원리, 배열 원리. 그다음에 각각 단위의 역할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들 간에 힘의 분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힘 분포, 위계 질서. 세 가지가 결정한다고 봤어요. 근데 국정체는 초국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에 존재 있다는 말은 뭐가 될까요? 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죠. 현실주의가 보는 무정부 상태란 보호부재를 뜻하거든요. 보호부재 하에 있기 때문에 셀프헬프 논리가 작동되는 세계가 바로 무정부적 국제정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안보급대화를 추구한다고 봤어요. 두 이론 모두 안보급대화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고전적인 실질은 권력극대화, 신현실질은 안보극대화, 신고전적인 실질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이 아예 달라요. 이런 점에서 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할 분화인데, 자, 일본이든 혹은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권위주의다. 모든 국가는 얘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안보재를 공급하는 게 바로 모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돼요. 자, 사회 내에서는 분업이라는 게 있죠. 경제, 정치, 뭐 종교라든지
가정이라는 등등이 섞여 있고, 자, 또한 경제만 하더라도 농업, 공업, 공업에서도 여러 개 분화되죠. 근데, 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역할 분화가 존재하잖아요. 모든 국가는 안보제를 공급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국가 속성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봤어요. 국가 행동에. 전쟁이냐, 협상이냐, 국가 행동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관계인데요. 관계인데요. 강대국 수로 표현되는. 자, 국가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강대국, 약소국, 중간엔 중위국 혹은 중견국, 과거에는 식민지가 있었죠. 혹은 최근에는 슈퍼파워, 초강대국,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들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국익이라는 것은, 혹은 안보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가 사실상 결정해요. 그래서 위상적 존재라고 규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국제질서라는 것은 결국은 얘가 결정한다고 봤어요. 자, 그런 점에서 때는 항상 똑같은 거죠. 단극이든 양극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안보국대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제 극성에 따라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니까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가 바뀌면 세력 균형, 세력 분포 균형이 깨졌다 혹은 힘의 분포가 변경되면 국가 행동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전략 경쟁 심화는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국가 간의 힘의 분포 변화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보국대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안보국대를 추구한다면 국가의 기본 행동 패턴은 밸런싱이다. 균형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자, 세력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억제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요.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국가의 의도 그딴 거 필요 없고 무정부적 구조가 이걸 추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 기본 패턴은 밸런싱을 추구한 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둘이 그 점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게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론들은 모두 세력 전이론이라든지 패권 안정론과 달리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화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체제가 안정화된다. 전쟁이 억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방은실주의 먼저 봅시다. 방은실주의에 따르면 이렇게 봤어요. 무정부 상태가 그닥 위험한 건 아니야. 자, 위험하다. 상대방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쟤랑 나랑 협력한다? 아, 미친 거야, 이거는.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정권이 변경되면 트럼프가 프로가 된다면 미국의 대정책 기준은 확 바뀔 겁니다. 어디로 틀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서 국가 간의 죄악을 체결한다? 그럼 미친 거야. 게다가 미국은 죄악 체결했다? 바로 또 폐기해버리죠. 그런 점에서. 근데 방어적인 실질은 잭 스나이더, 여러분 아시는 로버트 저비스 정도는 아셔야죠.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안보딜레마를 말했던 저비스에 따르면 혹은 잭 스나이드에 따르면 자, 예컨대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로 갑니다. 나폴레옹 같이 자, 대프랑스 동맹이 형성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의 의도는 깨지고요. 잘못한 프랑스가 분할될 뻔하게 됐었죠. 그런 점에서 국가가 자, 획득하는 모든 힘을 획득하고 있을 때 다른 국가의 밸런싱 유인이 생깁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면서 압력을 가하면 갈수록 밸런싱하는 인센티브가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안전이든 뭐든 뭘 위해서든 상관없이 적정한 수준에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안보 딜레마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쨌든 자, 잭 스나이더는 항상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팽창하려는 속살 간다고는 공격전 실리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왜 안전할까? 이걸 안보 딜레마 개념으로 주요 영역에서 볼 겁니다. 자, 대평양 국내 정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 가정. 체제 구조는 국내 정치의 속성격 같은 국내 정치라는 매개를 통해서 즉 구조가 국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봤던 게 왈츠인데 국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매개로 해서 바뀔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얘가 추가됩니다. 추가됩니다. 자, 전쟁 혹은 안보 딜레마는 오인 때문에 아니라 의도의 불확성과 정보의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핵심은 여기 있죠. 안보 딜레마 개념을 생략할게요. 무정 상태가 국가 안보를 상시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왜? 안보 딜레마 강도라는 게 항상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 힘에 대한 밸런싱, 반대 동맹을 불러와요. 따라서 현상 유지 성향을 갖는다. 요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왈츠에서 국가는 상대 힘 또는 세력 균형은 국제체제 구조로 표출됩니다. 구조 체제 안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저비스는 구조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사용된 특정한 군사적 힘이라고 봤고요. 요거를 자, 공격 방어 균형과 공격 방어 구분 가능성 의도와 관련돼요. 방어 우위냐 공격 우위 상황이냐 무기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컨대 핵무기란 것은 자, 역설적으로 너무나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 공격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핵을 뭐 갖고 있는 국가가 비핵 국가에 대해서 혹은 상대국에 대해서 먼저 공격한다? 제2경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이 있다면 보복하겠죠. 결국은 공멸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2경 능력, 핵의 파괴력은 그 파괴력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포의 기능을 만들어내고 방어 우위를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자, 그거는 뒤에 이 설문이랑 연관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방어 우위 상황이냐 공격 우위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봤어요. 자, 방어 우위보다 공격 우위 상황에다가 의도 구분할 수 없다면 안전 상태예요. 근데 공격 우위에다가 이거는 선제 공격 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의도 구분 가능성이 없다면 이중위험 상태고 안보 딜레마 강도가 무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은 중간 정도 안보 딜레마 강도가 있다고 봤어요. 안보 딜레마 강도가 항상 높은 건 아닙니다. 안복달 추구하는 국가는 균형화 논리에서 현상 위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단 핵심 주장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자, 공격적인 현실주의인데요. 왈츠의 구조적 현실주의는 강대국들의 과도 팽창을 설명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방어적인 현실주의는 혹은 왈츠의 논리는 현상주의 편향을 가정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자, 현상의 편견 편향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미어샤이머 알아두시 하죠. 무정부성이 국가력은 안보리 상상 권력의 극대화를 공격적으로 추구하게 만들어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목적은 안보, 즉 방어적인데 수단은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국제정치 현실입니다. 목표는 둘 다 안보입니다. 근데 수단이 다른 거예요. 수단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자, 가정을 자, 기본적으로 왈츠는 두 개를 가진 있어요.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안보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가정이 왈츠의 기본 가정이에요. 여기 세 개를 추가합니다. 세 개를 추가합니다. 번호 매기지 마세요. 번호 매기지 마시고요. 자, 핵심이 여기 있어요. 모든 국가는 일정 정도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어요. 특히 공격적 군사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의도의 불확실성, 이걸 생가락에 찍어 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버. 의도를 알 수 없어요. 얘가 뭘 가져올까요?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투기스 함정에서는 신흥국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여기서는 상대국 의도에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이에요.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 말츠는 암묵적 가정이었지만 이쪽은 명시적 가정을 한 겁니다. 최소한 이 둘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 둘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는 안 써도 상관없지만 결국은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거죠. 생존의 공포, 의도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배반의 위험성이죠. 이것 때문에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됐어요. 안보를 위해서 힘의 극대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상태는 뭐죠? 내가 일진이 되는 거죠. 패권국이 됐을 때 안전이 보장돼요. 방어란 목적을 위해서, 안보란 방어적 목적을 위해서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다, 본질이다라고 봤던 게 미어샤임의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여기다 이런 내용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왈츠도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의도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요 문제죠. 그럼 정리해봅시다. 비교를 하겠으니까. 무정부 상태와 국가가정 목표, 국제체제 안정성 세 측면에 비교를 하겠어요. 자, 분석 수준에서 둘 다 체계 수준인데, 다만, 자, 방어된 실주는 국내 정치 요소를 고려하죠. 자, 국가 성격. 단일 행위자고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 둘 다 똑같아요. 동맹 목적은 세력 균형입니다. 똑같아요. 전쟁 원인. 무정부 상태 안보 딜레마 똑같아요. 그러면 둘 다 무정부 상태로 받고 보호부재로 보는 것 똑같고요. 따라서 자구의 논리가 작동되며 얘가 국가로 하여금 안보 극대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점도 똑같아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다? 자, 방어된 실주는 안보 딜레마 강도가 항상 높다고 보진 않았어요. 위험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같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차이점을 보여줘야죠. 자, 국가의 가정 단일한 합리행위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단, 미어샤임은 이걸 명시적인 가정을 한 거고, 방어전 실주는 암묵적인 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세모. 안복대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 얘가 다르죠. 그죠? 국가의 행태라는 게, 자, 획득 가능한 모든 힘을 추구하는 거고, 현 수준보다 약간 더 강한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차이가 나온다라고 잡으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가 뭘 가져올까? 체제 불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보는 게 공격적인 실주이고, 방어적인 실주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게 그 점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두 이론 모두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핵을 보유한다고 봅니다. 왈츠는 자신의 논문에서 스코세이건과 논쟁, 15년간 논쟁에서 북한을 예를 들면서 북한 왜 핵을 보유하게 됐을까? 라고 물었을 때 왈츠나 방어적인 실주의 기본 똑같은데요. 외교적 고립 때문에, 안보 위협 때문에 안보를 위한 자구 수단으로서 핵을 보유하고자 했다고 봤어요. 그 점에서 이거 미어샤이머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어샤이머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폐기할까요? 했을 때 왈츠는 안전보장이 된다면 폐기할 거라고 봤어요. 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미어샤이머는 의도 불확성이죠. 북한이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략적 인내든지 전략적 무시라는 정책이 나왔던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코피 전략이든 최대 압박을 통해서 핵을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고 본 거죠. 자, 목적은 똑같아요. 안보련 수단으로. 왜 폐기가 안 될까에 대해서 왈츠하고 미어샤임은 약간 다르게 봤다는 점이죠. 이게 방어적인 실주와 공격적인 실 차이입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핵보유 동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자, 공격적인 실주는 핵공격 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정도, 요 정도. 자, 왈츠는 안보 극대를 추구하는 국가로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자구수단, 즉 핵확산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했어요. 단, 핵의 수평적 확산은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느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핵무기, 핵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실제 신생 보유국 수는 생각보다 확확 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공격신 출신 모든 건 핵무장을 하려는 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의도의 불확성을 집어넣어서 본다면 더더욱 그래서 한국이 남한이 핵을 보유하는 의도 계속 이걸 흘리죠.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 차이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뒤로만 핵이 전쟁 억제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 미세한 차이를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인데요. 많은 경우 소설 쓰고 나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차이점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려고 했을 때 이건 오류가 나오시다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3문으로 갈게요. 짧은 문제인데 20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마다 선거 획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방에 쉽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구해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치를 언급했어요. 자, 민족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일반 원칙을 기술하시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봤는지는 모르겠고. 자, 위원출 정의와 현재 은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획정을 둘러싼 쟁점을 논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걸 적용해서 그렇다면 자, 선거란 뭘까요? 선거란 것은 일단 자,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 행사 수단입니다. 대민주에서 필수적인 제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그래서 제퍼슨에 따르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나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선거민주주의다 라고 보는 건 선거는 민주의 핵심적 제도의 하나입니다. 선거제도는 자 지지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공식이에요. 이때 어떤 제도를 사용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선거제도를 결정할 때 그 원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아시는 자유보통, 비밀, 평등선거 등이 있죠. 어쨌든 여기서 보통선거제도라든지 평등선거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선거구획정에서 요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등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 1인 1표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자 대표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요걸 좀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전제로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 원칙은 획정에 있어서 이거는 깔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선거 획정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선거구 법정주의를 전제로 할게요. 선거 법정주의를 전제로 자 일단 인구비례로 선출돼야죠. 대표성이 확보된다 라는 것은 뭐가 될까? 대표성은 선거에서는 비례성의 다른 편이 될 수 있어요. 자 미국에서 왜 미국은 비민주적 선거제도라고 할까요? 미국의 경우는요 공화당이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한 번인가 빼고는요 전체 미국 국민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보다 낮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지난번 트럼프도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율이 높았지만 당선은 트럼프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미국의 주는 그냥 국가입니다. 그냥 국가입니다. 국가들의 연방이에요. 주권을 갖고 있죠. 다 외교권이 없고 그 다음에 군 전체 통수권 근데 주 방위군도 있어요. 사법권도 있어요. 다 있어요. 외교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군사권은 좀 제한되고요. 어쨌든 그런 건데 자 국가 내부에서는 당연히 예를 통해서 대표성 확보합니다. 근데 여러 국가들의 연방정부를 만들 때는 이게 우리나라로 본다면 지역대표성이에요. 인구에 대한 비례성. 자 원칙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작은 시도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수결혼 치러 가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게다가 자 농촌 소멸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가 국회에서 반영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또한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영된 게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여건도 이 맥락에서 일부 반영돼요. 플러스라고 돼 있죠. 이 두 가지가 각각 인구의 비례성과 그 다음에 지역 대표성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이걸 기준으로 선거구에 대한 합헌 위헌 결정, 물론 대놓고 위헌 결정을 내려놓고 불합치 판결을 때리긴 하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1대2라고 돼 있어요. 이걸 넘기면 위헌이다. 근데 이걸 어긴 선거구가 몇 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겼으면 당연히 헌법 소원하면 선거 결과 자체가 부인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법으로 통과돼요. 오, 있다고지?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이 확보돼야 된다. 우린 두 개로, 요게 생각 안 난다면 요건 당연히 생각나야 되겠죠? 이 맥락에서 일단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쟁점은 뭐가 될까? 자, 한국의 경우는요,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어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지역의석이 한 석 증가했습니다. 비례의석이 한 석 줄었어요. 자, 서울을 한 석 줄였는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한 석이 증가됐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죠. 그죠? 서울은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적정 의석수보다 많은 곳, 서울이 하나, 부산 둘, 광주 하나, 울산 하나, 충남 하나, 전북, 전남 하나씩. 전곳이 인천과 경기입니다. 경기는 꽤 많네요. 이것 때문에 인천 경기는 높였는데요. 이 말은 뭐가 될까? 그래서 두 개고 하나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광주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인구 비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변경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게다가 비례의석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두 양대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어요. 요거죠. 원칙이 깨지는 이유가 있죠. 인구 증감, 상한 인구 비율을 기준. 거기에 지방 배려입니다. 지방 배려라면 농촌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부산과 서울이 맞네? 이건 뭐지? 서울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맥락에서. 물론 이게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의원 선거에서는 자치구의 두 배, 그러니까 기초의 두 배로 잡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50명은 기본이 돼야지라는 맥락에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지방배려, 농산, 어촌보호 등을 고려한다. 얘가 추가된 거죠. 지역 대표성이 이게 반영되어 있네요. 자, 고려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은 불만이겠죠. 줄여야 되니까. 적정 의석수 배분에서 정당 이익은 결국은 파행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고려할 거냐, 인구 비례만 따질 거냐 이야기예요. 쉽진 않네요. 어떤 원칙을 적용할 건지 헌재가 확정시켜 놓은 그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 때문에 지역 대표성 어느 정도 고려할 거냐 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만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이걸 기준으로 가자라고 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정당의 이해관계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비례의석을 높임으로써 이걸 반영할 수 있겠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건데 이 논의 자체가 시민사회 소위 공론화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점을 간단하게 문제주기 하는 선에서 일단 이 문제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에서 뭐가 나올까? 시험 문제라는 게 럭비공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항상 깔아두시고, 1문 같은 거. 1문은 베이스를 기반으로 냈던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갑툭튀로 나온 것들을 얼마나 방어적으로 할 거냐. 내가 무슨 남들도 못 쓸 거다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시사적인 문제와 기본 이론 밸런스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할게요.